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 아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트의 이름은 루눌라 아트예요. 아마 저희 네일 배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왜 손톱에 하얗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손톱 위에 큐티클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저희 네일 명칭에서 루눌라라고 불러요. 달의 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왜 뭐 루눌라 프렌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프레임 라인이 나왔어요. 저희 NCJ에서도 루눌라 파츠, 뭐 루눌라 링 되게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는 요즘에 큐티클 라인 쪽에 이렇게 반대 모양으로 해서 커버링을 해주는 아트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깨끗한 느낌이 저는 요 아이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디자인에도 넣어볼까 해서 사용을 해서 오늘의 아트 이름을 루눌라 아트로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즘 요 루눌라 링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희가 루눌라 링도 손톱이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 검지라든가 소지라든가 디자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3종 대중소 루눌라 링이랑 이렇게 루눌라 파츠예요. 루눌라 링 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얇은 링이 있고 약간 파츠 같이 UIL 포인트로 줄 때는 또 이렇게 루눌라 링으로 쓸 수 있는 파츠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 아이들을 모두 이용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이 아이로 저희 루눌라 링 요 네 가지 버전을 가지고 데코레이션 하는 아트 함께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팁을 준비했고요. 팁이든 자연 네일이든 프레퍼레이션 작업해 주시고 더스트 브러쉬로 이물질이나 먼지를 털어내신 다음에 유수분 정돈까지 깔끔하게 해 주셔야 젤 네일이 오래 유지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정리가 모두 되셨다면 NCJ 무자극 베이스 젤 전체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때 큐티클 라인이나 사이드까지 꼼꼼히 이렇게 발라주셔야 위에 이제 제가 하는 젤 네일의 디자인이나 젤 네일 컬러들이 잘 밀착돼서 유지될 수 있어요.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은 미경화를 닦을 필요 없이 컬러링 진행하시면 됩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그 다음 저희 NCJ 컬러 C12번이에요. C12번 컬러는 밀크 그레이 컬러예요. 뭐라고 말할까? 약간 회색 느낌의 되게 도시적인 컬러기도 한데 되게 크리미하게 밀키한 느낌의 약간 와인 느낌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밝은 브라운? 그런 느낌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꼼꼼히 풀코트 해주시고요. 미경화 제거 작업 없이 베이스 젤 큐어링 후에 바로 컬러링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바탕 원컬러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전 바로 C18번 저희 NCJ 흑장미 컬러예요. 얘는 그냥 온브러시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붓대만 닦아내면서 끝에 살짝 닦아주시고요. 남은 소량을 가지고 약간 원형같이 그냥 터치만 해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터치해주시고요. 큐어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NCJ C19번 저희 다크초코 컬러예요. 되게 초콜릿 같은데 레드 느낌의 왜 저희가 왜 초콜릿도 보면 약간 붉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약간 원형 느낌으로 다른 부족한 곳에 그냥 터치해 주시고요. 혹시 믹싱 됐을 수 있으니까 옆에 준비한 페이퍼 타올이나 이렇게 브러쉬를 깨끗이 좌우로 닦아 주시고 넣어야 병이 오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레트 준비할게요. 저는 NCJ 폼지 코팅되어 있는 팔레트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팔레트 위에 NCJ C20 블랙 살짝 떨궈주시고요. 그 다음에 NCJ C01 리얼 화이트도 똑같이 폼지에 떨궈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는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요. 브러쉬는 저희 NCJ 블랙 라인 브러쉬 중에 트위드 라인 붓이에요. 이 트위드 라인 붓이 되게 뭐라지? 뭐 트위드 재킷이라든가 이렇게 겹치는 가는 선들이라든가 촘촘한 선이나 믹싱할 때 쓸 수 있게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로 블랙을 먼저 살짝 팔레트에서 터치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서 쓱 원형에 블랙 느낌과 함께 혼합해서 그어주세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중간 부위에 터치해서 연결할게요.
그러고 브러쉬 닦아주시고요. 전 오버볼브도 그냥 준비를 했어요. 요 아이로 화이트 C01을 터치하셔서요. 포인트 터치로 화이트 느낌도. 왜냐하면 전 이제 좀 가을이고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다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짙은 계열들을 사용하면서 프레임들이 골드 라인이니까 같이 매칭됐으면서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NCJC29번이에요. NCJC29번은 온브러쉬 사용할 건데 모두 닦아주세요. 덜어서 트위드 라인 붓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덜지 않고 그냥 결이 좀 생길 수 있게 빡빡하게 잔여량만 가지고 수습 가운데 빈 공간을 터치해서 더 빈티지한 느낌을 줄게요. 요 아이는 믹싱되지 않게 가운데 쪽으로 저는 이렇게 피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 C27번은 떨궈줄게요. 레드 브라운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이는 트위드 라인 붓 이용할게요. 왜냐면 붓으로 같이 하면 또 넓게 넓은 면이라 전부 다 낄 수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짙은 느낌이 빈티지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해주세요. 여기까지 모두 느낌이 그려졌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저희 NCJ 커버 익스텐션 젤 라인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커버 익스텐션 젤 라인이 사실 좀 더 유명하기는 글로시 핑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드 브라운이나 내추럴 이런 컬러들이 더 많이 나갔어요. 익스텐션 연장할 때 자연 네일 같이 또는 이렇게 온 네일 만들기 이런 경우에 저희 커버 익스텐션 젤이 여러 컬러들 되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컬러들이 많이 나갔는데 이 아이는 클리어 라인이에요. 저희가 커버 익스텐션 젤에도 클리어 라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농도에 따라. 근데 지금 이용하는 건 사실 파츠 전용 젤인 디자인 드로잉 파츠 젤이거든요. 이 아이도 저는 오버헤붓으로 뜰 건데 아까 컬러가 묻어 있으니까 한번 세척을 확인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전체 제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 정돈 깔끔히 해주시고 나서 저희 NCJ 스와 오버헤붓 이용해서 떠줄게요. 익스텐션 할 때도 저는 이 오버헤붓을 사용해요. 익스텐션 할 때도 이 오버헤붓을 사용하고 이렇게 뭘 뜰 때나 꽃잎이라든가 이럴 때 이 붓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이건 파츠 젤이라 매우 점도가 하드해요. 이제 코팅 젤보다도 한 3배, 4배 이상 되게 하드하다고 보시면 되고 경화될 때도 또는 고정력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그냥 떨고 놓은 다음에는 전부 끌어내려서 전체 그냥 묻혀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결이 많이 져요. 되게 하드 제형이기 때문에 되게 빡빡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데코를 전면에 할 때 요 아이를 쓰면 좋겠다. 또는 제가 영상에서 매우 무게감 있는 프레임이라든가 매우 상당히 사이즈가 빅 사이즈인 파츠 또는 이렇게 전면에 데코를 한 번에 올릴 때 요 아이를 사용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오버레이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둔 채로 또는 실제 손에 할 때도 그냥 전체 데코를 하는 동안 스스로 레벨링 되니까 이걸 굳이 맞추려고 여러 번 붓터치를 할 필요는 없고요. 발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놀라링 대중소 사이즈와 루놀라 파츠 이렇게 네 가지들을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데코를 올릴게요. 사이즈에 맞춰서 포인트로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UI만 하기는 심심하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요즘에 제가 이 루놀라링만큼 빠진 저희 NCJ 데코라인이 있어요. 골드 막대랑 저희 골드 동전 원형 프레임. 저 요즘에 아트할 때 UI들을 양념으로 딱 올리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저의 취향 저격입니다. 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또 중간에 꾸밈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때 가장 작은 저는 이 원형 골드 동전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가장 작은 루놀라링을 한번 테두리로 싸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화려한 감이 생겨요. 근데 이 골드 막대 라인이 정말 얇고 가늘어서요. 탑젤만 올려도 불편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데코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고 되게 깔끔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새로운 데코 아트
되게 깨끗한 느낌으로 도시적인 이미지를 줘요. 그리고 저는 참을 이용해서 원형 참을 구슬을 이렇게 끝으로 넣어줄 거예요. 요 아이는 왜 넣었냐면요.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이 두께가 있는 부분에 머리카락이라든가 혹시나 해서 마감 역할도 해주고 포인트 링 역할도 해주라고 참을 저는 톡톡톡 올려줬어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짜잔! 벌써 저희 루놀라 아트가 완성됐어요. 이제 탑젤만 마무리하면 되고요. 저희 NCJ 탑젤은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큐어링 후에 미경화 제거 작업 없이 바로 큐어만 하면 아트가 완성됩니다. 탑젤 저는 약간 후레임이 있으니까 전체를 그냥 탑젤 바르듯이 바르면서 후레임에 혹시 고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살짝 브러쉬를 돌려가며 닦아줄게요. 또 너무 두껍게 탑젤이 발리면 안 되니까 한 번씩 쓱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 더 탑젤 바른 후 30초 큐어할게요. 오늘의 아트 벌써 이렇게 끝내서 완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쌀쌀해서 위에 가디건 같은 따뜻한 느낌을 입었는데요. 제가 이 루놀라 아트를 보니까 약간 왜 좀 짙은 계열의 레드핏이 감돌거나 감색 같은 이렇게 정장 마이라든가 자켓에 요 네일을 하면 매우 커리어우먼 같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한번 제 손에도 다음에 한번 할까 봐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아트 갖고 찾아뵐게요. 또 저희 아트가 아니어도 저번에는 저희가 뭐 거즈케어, 뭐 속오프 또는 뭐 아트는 아니지만 정말 그냥 원칼라 하는 젤 칼라링도 했어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아 이런 게 궁금했었구나 하고 저희가 또 준비해서 함께 하니까 뭐 또 원하는 아트도 댓글 주시고요. 또 아트가 아니어도 저희 네일 이런 네일 궁금하다고 또 주시면 저희가 다양하게 또 아트라는 게 한 번씩 할 수 있게 또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NCJ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